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진을 정벌하는 데 큰 활약했던 인물, 바로 윤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진은요, 우리 고려의 북쪽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입니다. 사실 저 옛날에 고구려 시절에는 이들을 숙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발해 지배를 받게 될 때 이들을 말갈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고려 시대부터는 이들을 이제 여진이라 불렀는데 여러 부족으로 이제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 여진 부족 중에 이제 상당수들은 우리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여겨서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11세기 후반이 되자 우리 고려로 말하면 이제 왕으로 따지면 이제 숙종 정도 되자 이 여진이 점점 세력이 강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진이 우리 고려 국경을 자주 노략질, 약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려군이 이 여진의 약탈을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병, 말을 타고 이제 여진 병사들이 우리 고려 국경을 약탈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 고려군으로서는 상당히 대처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평장사 윤관의 건의로 자, 이 여진의 기병 중심의 이 여진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도 새로운 부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관군과는 다른 별도 부대를 편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별무반입니다. 이 별무반은요, 신기군, 기병 중심이죠. 신보군, 항마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1107년, 그러니까 예종 때죠. 윤관은 왕의 명으로 이 별무관 17만 명을 이끌고 여진 정벌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이제 고려사나 많은 기록들을 보면 이 여진 정벌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수십 차례의 전투가 있었거든요. 자, 이때 활약한 우리 역사 최고의 무장이 바로 척중경입니다. 어쨌든 윤관은 이 여진을 크게 물리치고 이 일대에다가 새로 복속시킨 이 일대에다가 아홉 개 성을 쌓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동북구성이죠. 자, 그런데 이 윤관이 쌓은 이 동북구성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 고려 땅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솔직히 수비하기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여진이 계속 돌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우리는 환부 여진에게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여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로부터 불과 10년도 안 돼서 여진은 이 부족 대통합이 됩니다. 이 완안부 여진이 중심이 돼갖고 여진 부족을 대통합을 해서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게 이게 1115년이에요.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진족의 영웅이 바로 완안 아골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금나라의 황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 금나라는 얼마 뒤에 1125년에 자, 여러분 자신들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지배하던 요 거란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어서 당시에 뭡니까? 중원국가인 송까지 멸망을 시키게 되죠. 이게 1127년입니다. 이 무렵에 이 금나라는 우리 고려에다가 군신관계를 요구하죠. 자, 자기네가 황제를 할 테니까 고려 보고 자신들을 섬기는 신하가 되라는 요구입니다. 자, 우리 고려로서는 여진이 금나라가 자, 너무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대해서 자, 이 금나라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 금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금나라는요, 그 뒤로 120년 동안 자, 북중국에서 만주에 이르는 아주 광대한 영토를 지배를 하다가 자, 13세기가 되면 저기 몽골초원에서 일어난 징기스칸 세력, 이 몽골 세력에게 나중에 이 금나라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진을 정발하는데 큰 활약을 했던 인물, 바로 윤관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